네, 시총 3천억이 증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탑승객을 강제로 끌어낸 사건 여파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겁니다. 강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Every thought, every movement, carefully planned, coordinated, and synchronized.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광고 패러디 영상입니다. 승객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슬로건과 달리 초과 예약을 이유로 탑승객을 내쫓은 항공사의 이중잣대를 꼬집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물론 주요 방송마다 이번 사건을 다룬 풍자물이 쏟아지는 상황. If we say you fly, you fly. Give us a problem and we'll drag your ass off the plane. 피해 남성은 69살 데이비드 다우 박사로 중국과 베트남계 내과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중국인이어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전해지면서 중국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에 중국인 수만 명이 참여하는가 하면 불매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 사과한다는 성명을 뒤늦게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시가총액 3천억 원이 증발하는 등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건의 발단이 된 항공사의 초과 예약 규정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사건의 여파는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신영입니다.